좋은 교회, 좋은 TV.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도망가기에 바빴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열두 제자라는 타이틀도 없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진 않았지만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인물들이죠. 오늘 이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오늘 말씀은 57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날이 저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 정도 될 때 돌아가셨고 아마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율법에 의해서 그 다음 날까지 그 시체를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로마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큰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서둘러 시체를 처리하고 싶었을 텐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의 제자다 그리고 부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의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지지했다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겠죠. 이 사람이 여기까지는 자신을 숨길 수 있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요. 우리 성경에는 시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셨고 그 남은 것은 시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담았던 육신이기 때문이죠. 이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몸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지금 모든 산헤드린 공의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또 살기가 등등한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쌉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는 요셉이 가지고 있던 값진 몰약과 침향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 준비했던 새 무덤에
이 예수님을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을 막습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던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의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네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비참하게 비방과 조롱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아리마대의 요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가 아주 값지게 마무리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61절 말씀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키며 예수님을 슬퍼하고 또 예수님의 장례를 마지막까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 또한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이 당시에 여인들의 몸으로 그리고 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형당한 죄수의 무덤에서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잘 마무리하고 있던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시기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63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네요. 이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었을 리는 전무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이 이들의 마음을 두렵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 말씀을 기억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선동할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진짜로 살아나실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은 할 수 없었겠죠.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막아야 했고 혹시나 제자들이 사기를 칠 수도 있으니 그것도 막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들은 빌라도는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군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있던 군사들 아마 사설 경비병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들을 데리고 지키라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들은 이 빌라도의 말대로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예수님의 부활을 막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죠.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들 틈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셉과 여인들에 관한 말씀도 나오네요. 이들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예비한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가장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나요? 남들이 사랑하는 대로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나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 십자가의 보혈
좋은 교회, 좋은 TV.